PC의 켜짐과 꺼짐, 사용 시간을 확인하기. PC의 켜짐과 꺼짐, 사용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작업 표시 줄 검색창에서 이벤트 뷰어를 검색합니다. 이벤트 뷰어 열기를 합니다. 좌측 메뉴에서 윈도우 로그를 두 번 클릭합니다. 시스템을 누릅니다. 오른쪽에서 현재 로그 필터링을 누릅니다. 모든 이벤트 아이디 부분을 삭제하고 숫자 6005를 입력하고 쉼표와 6006을 입력합니다. 확인을 누릅니다. 이벤트 아이디 6005는 윈도우의 시작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벤트 아이디 6006은 윈도우의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. PC의 켜짐 꺼짐 확인 배치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. 이벤트 뷰어에서 확인한 대로 윈도우의 사용 시간과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PC 온 오프 타임 확인하는 프로그램 폴더에 진입하고 실행합니다.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래프를 통해서 PC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은 약 3주 정도 사용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. PC 온 오프 타임은 시스템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PC의 사용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. 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